안녕하세요. 한국인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110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Whe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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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el.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휠이라고 합니다. 알루미늄 휠. 그렇게 발음을 하죠. 원어민들은요. Wheel, wheel. 바퀴, 자동차. 또는 자동차 핸들을 의미합니다. Whe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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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el. 두 번째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Ze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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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us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제우스라고 하죠. 근데 원어민들은요. Zeus, Zeus. Zeus.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Mosa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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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가 이음질이 오고 있습니다. Z. Mosa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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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이크란 단어입니다. Mosaic. Mosaic.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Macaro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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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caroon. 삼음절 룬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Macaroon, macaroon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마카롱이라고 하죠. 달걀 흰자, 아몬드, 설탕으로 만든 작은 과자, 마카롱. 원어민들은요. Macaroon. Macaroon, macaroon, macaroon.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Klax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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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laxon. 스트레스가 4개 옵니다. Klaxon, klaxon, klaxon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크라숑 그러죠. 크라숑, 경적이라는 의미입니다. Klaxon, klaxon. 원래 상표명이었는데 이게 흔히들 우리는 크락션 크락션 자동차의 경적 혼이라고도 합니다. 혼. 근데 클락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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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으로서 영단어 발음 11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